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건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군대를 안 가신 이 컴퓨터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군대에 가서도 나의 전공 경력이 유지가 되고 안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 업무를 하는 보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2010년도에 군대를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저는 2010년도에 군대를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일단 처음으로 해볼 만한 게 뭐가 있죠? 누구나가 그렇듯이 남자로 태어나서 인생에 한 번 딱 지원 기회가 있는 카투사를 가고 싶어가지고 토익 시험을 보고 카투사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 확률에 의해서 카투사 탈락. 이거는 확률에 의해 탈락이 됐어요. 상심했죠? 아, 야, 나 카투사 뭐 돼도 안 가려고 그랬어? 어? 이거 가면 뭐합니까? 어? 카투사 가, 돼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한번 지원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옵션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군대에 가서도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하면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군인분들도 채팅방에 계신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이제 점호하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지상전. 지상에서 전투를 벌이는 거죠. 두 번째, 해상전. 세 번째, 공중전. 이름에도 아실 수 있다시피 비행기 타고 공군력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사회에 와서는 하나가 추가됐어요. 이 사이버상에서 전쟁을 벌이는 사이버전. 크. 여러분들, 사이버전이 추가가 됐어요. 사이버전. 이 제일 중요한 건데, 사이버전. 이게 추가가 됐다 이 말이죠. 뭐 여러분들은 뭐 사이버전? 코니님 뭐 이거 중요한가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응?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네들 못지않게 얘도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인프라가 사이버상에 구축이 되어 있어요.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건 그림으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 하천의 흐름을 막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댐. 이 댐으로 이제 물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업용, 이제 농업용, 이제 환경 개선용, 뭐 홍수 조절 목적으로 이용되는 이 댐 아시죠? 댐. 여러분 참고로 이 댐 영어 단어입니다. 이 댐 영어 단어예요. 댐 아니고요. 댐이죠. 댐. 근데 이 댐의 물을 조절하는 것도 다 컴퓨터로 관리가 돼요. 맞죠? 근데 만약 전쟁 중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댐 시스템을 해킹을 해가지고 갑자기 모든 댐을 한 번에 열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아주 많은 양의 물이 일시에 방류가 되어가지고 도시가 이제 잠겨버릴지도 몰라요. 뭐 얘네들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상전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그냥 컴퓨터 하나만으로도 이 상대 나라에 아주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으니까요. 맞죠? 이 댐뿐만이 아니라 뭐 공항 시스템, 뭐 원자력 시스템, 미사일, 혹은 뭐 함정 시스템. 그 함정 말고 여러분들, 그 배 함정. 그게 해킹을 당했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함정이 이렇게 여러분을 딱 타겟해가지고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전, 해상전, 공중전 못지않게 이 사이버전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이버전도 중요하다. 물론 제가 뭐 컴공이라 이거 사이버전을 이렇게 찬양하는 건 아니고, 응? 실제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컴퓨터를 전공한 여러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군대를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공을 살리면서 이 사이버전을 대비하는 사이버전사, 그 임무를 치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이버전을 대비하는 몇몇 이제 전문 특기병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정보보호기술병으로 입대를 해서 2년간 컴퓨터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전역을 했어요. 일단 이거 지원을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이쪽으로 군대를 가게 되면은 좋은 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군대를 가게 되면은 좋은 점. 첫 번째, 경력을 유지 가능. 보통 이 컴퓨터를 하다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군대에 가면은 이 머리가 이 돌이 돼버린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정보보호기술병과에 들어가면은 이 프로그래밍 관련 업무를 보시면은 경력이 유지가 되겠죠. 또 보통은 이 개인 컴퓨터가 주어집니다. 개인 컴퓨터가 주어져요. 그래서 컴퓨터로 뭐 이것저것, 응? 이것저것 할 수 있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전역을 하시고 이력서를 내실 때 추가할 수 있는 이력도 생기게 돼요. 아주 높은 확률로 이력이 생기게 돼요. 뭐 대부분은 실무를 하죠. 직접적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실력이 안 늘기가 힘들어요. 정보보호기술병으로 가면은 실력도 늘어서 나온다. 두 번째 장점. 아, 이거 좀 커요. 두 번째는 좀 큰데, 상위부대로 차출 가능. 상위부대로 차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많은 부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를 전공한 이 전문 특수병과의 TO가 있는 부대는 얼마나 될까요? 이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부대들이 몇 개나 될까요? 만약 부대에서 이 병과를 받게 되려면은 이 병과를 지원하는 간부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비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부대나 이 고급 병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상위 부대만 이 병과의 TO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대 배치가 보통은 군단급, 제가 있을 때 군단급이나 혹은 뭐 사령부급, 제가 있을 때는 군단급이나 사령부급의 부대만 이 보직의 병과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뭐 군단이라고 하면 뭐 1군단, 뭐 2군단, 뭐 이런 군단을 말하는 거고요. 이 사령부라고 한다면은 그 멋있는 사령부 있잖아요. 그 뭐 정보 사령부, 뭐 777 사령부, 기무 사령부, 수도방위 사령부, 혹은 뭐 특수전 사령부, 뭐 이런 사령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위 부대는 대개 위치가 수도권에 있다. 대부분은 수도권에 있어요. 위치도 좋죠. 그리고 시설도 일반 부대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도 많아요. 세 번째, 이건 솔직히 부대에 따라 달라요. 훈련이 없거나 최소화된다. 훈련이 없거나 최소화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힘든 훈련들 있으시죠? 뭐 유격 훈련, 혹한기 훈련, 뭐 이런 훈련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하나도 안 받았어요. 심지어는 군복을 안 입는 날도 많았고요. 업무를 할 때는 와이셔츠 비슷한 옷을 입고 뭐 구두를 신고 근무를 했어요. 이 훈련소에서 받은 전투화에 흙 묻을 일이 드물다는 거예요. 이 가끔씩 그 전투화를 신긴 하는데 혹시 만약 거기 뭐 흙 비슷한 거라도 묻는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죠. 감히 전투화에 흙이 묻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게 장점들이고, 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보보호기술병으로 갔을 때 단점, 뭐 이게 뭐 얼마나 큰 단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자대가 여전히 확률적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군단급이나 더 규모가 작은 부대로 배치가 된다면은 어? 나는 뭐 사이버 전사의 임무를 수행하러 왔는데 뭐 코딩은커녕 뭐 하루종일 뭐 간부님들 컴퓨터 밀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마디로 그냥 전산병이 하는 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특수병과로 입대한 친구들은 이 논산 훈련소로 갔다가 다시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듣거나 전화를 해보면은 야 나 오늘 뭐 컴퓨터 열대 밀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점은 확률적으로 이 전산병 업무를 할 수도 있다. 뭐 제가 아는 친구는 이 사령부급으로 배정이 된다고 했죠. 근데 사령부 중에 이제 그 특수전 사령부로 배정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특전사 하면은 누구도 빠짐없이 이제 공수훈련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컴퓨터 하러 갔다가 이제 뭐 공중에서 뭐 떨어지는 훈련도 받고 뭐 이런 강인한 전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단점, 교대 업무 할 가능성. 이거 최악이죠? 이거 최악이에요. 이 전문 특수병과가 하는 임무 중에 몇몇은 CRT라고 해가지고 서트병, 이게 보안 관제, 침해 대응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 서트병이라고 하면은 지하 벙커에 갇혀가지고 햇빛도 못 보는 곳에 갇혀가지고 그냥 컴퓨터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무슨 일이 터지나 이게 관제하고 경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업무는 대개는 3-4교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뭐 8시간 근무했다가 16시간 잤다가 또 8시간 근무하고 16시간 잤다가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재수가 없으면은 밤 12시에 근무하러 갔다가 이제 하루종일 모니터만 보다가 아침 8시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만약 누가 휴가가 나왔다, 뭐 인원이 부족하다 하면은 8시간 이후에 바로 또 오후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또 투입된다는 거죠. 또 4시에 투입되면은 또 12시까지 또 모니터를 이렇게 바라보고 뭐 이런 힘든 교대 근무, 관제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점 세 번째, 친구들이 군대 인정하나. 야 이거 슬퍼요. 이거 너무 슬픕니다. 이 모임에 가면은 이제 군대 얘기만 나오면은 저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야 뭐 나는 뭐 어디 부대 나와가지고 막 응? 포를 막 응? 옮기고 산을 한 두세 개 정도 옮기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군대 가서 뭐 귀신 한 7명 정도 검거를 했대요. 또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야 내가 그 작전 중에 응? 지뢰를 딱 밟았는데 야 내가 순발력 있게 딱 점프를 해가지고 회피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저한테 야 너 어디 부대 나왔어 하면은 나 여기 나왔어 하면은 마 너는 군대 나왔다고 하지 마 임마, 뭐 이런 말이 그대로 날라옵니다. 군대 얘기에 끼지를 못해요. 공감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버 특수병과에 대한 소개와 장단점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어떤 병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떤 병과가 있는지 알려면은 병무청에 들어가면 되겠죠? 병무청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병무청 홈페이지에 군지원 안내에서 모집 안내에서 안내 및 지원 절차에 오시게 되면은 여기 전문특기병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컴퓨터와 관련된 특수병과는 여기요. 정보보호병과 소프트웨어 개발병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보보호병으로 입대를 한 거죠. 근데 저희 부대에서는 이 정보보호기술병과
소프트웨어 개발병이 같이 근무를 했어요. 같이 근무를 하는 거 보면은 이 둘의 임무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어느 쪽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병과에 지원해야 하는 요건은 2019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 그리고 1급부터 3급. 그리고 자격 요건에 중요한 게 이제 전공과 자격증인데요. 그죠? 정보 보안, 해킹 방어를 전공한 사람이 올 수 있대요. 근데 제 기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컴퓨터공학과였어요. 사실 이 학과가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컴퓨터공학과였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의 총점 배점은 20점이에요. 그래서 각각 자격증마다 점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딸 시에는 20점 만점, 얘네들을 따면은 18점, 얘네들을 따면은 16점을 받게 됩니다. 솔직히 이거 따기 힘들잖아요. 그죠? 군대 가기 전에 이거 따기 힘들죠? 그래서 제 기수에서는 이 CCNA만 있으면은 대부분 합격이 됐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입대한 연도가 2012년도거든요. 그때는 이 CCNA만 있으면은 뭐 대부분 합격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난이도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자격증을 따가지고, 혹은 뭐 가능하면 얘나 얘를 따가지고 자격증 점수를 올리면 좋겠죠. 그 다음에 동아리는 뭐 BOB 출신, 정보보호 기술병이니까요, 얘 출신은 6점, 뭐 키사 추천 동아리는 4점, 일반 동아리는 2점, 뭐 이렇게 된대요. 하나만 인정이 된대요. 서류평가 1차 심사는 100점 만점이고요, 전공학과가 20점, 고교 출석률 20점, 경력 20점, 자격증 20점, 그리고 면접이 30점이래요. 전공학과는 1순위는 정보보호, 정보보안, 해킹방어 혹은 정보보호 관련 학과, 2순위는 컴퓨터공학과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전자공학, 정보통신, 통신, 전파 관련 학과도 2순위에 있네요. 1순위는 대학교 4년제 수료는 20점, 컴공 4년 수료면은 18점, 전공이 아니면은 16점.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 자격증과 면접만 잘 본다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기수는 대부분 컴공이었어요. 그럼 경력, 솔직히 경력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군대 가기 전에 여기서 근무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대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22에서 24인데 군대, 그럼 바로 군대를 가게 되는데 보통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경력은 뭐 다들 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되고요. 대회 입상, 국제 해킹 대회 10점, 국내 해킹 대회 8점, 정보통신 경진 대회 6점. 솔직히 이거 거의 없죠. 제 동기 중에 이거 있는 사람 없었어요. 이거 있는 사람 드물죠. 많은 사람이 가능한 건 아니죠. 이 자격증마다 점수도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네요. 저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자격증을 뭐 여러 개 해가지고 20점만 채우면 됐었는데, 제 기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 컴퓨터를 공부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뭐 수능 점수도 배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수능 점수를 빵점을 맞고 시작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는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또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또 자격증도 많이 없죠. 외국은 자격증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땄던 이 정보 처리 같은 이런 거 모아가지고 20점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언제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달의 모집 계획에 들어가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언제 이 전공들을 모집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운받아 봐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 어떤 병이 몇 월 며칠까지 지원을 받는구나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아무거나 열었는데 2019년 2월 모집 계획이에요. 여기는 정보보호병이 17명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월별로 아, 지금 뭐 모집을 하는구나, 아, 지금 모집을 하지 않는구나를 매월 파악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2019년도에는 정보 소개병 모집 현황 파일들을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1월, 3월, 6월, 10월에 소프트웨어 개발병을 뽑더라고요. 이건 2019년이에요. 2020년에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보보호기술병은 4월, 8월, 10월, 12월. 그래서 2019년도에는 1, 3, 6, 10월에 소프트웨어 개발병을 뽑았고요. 4, 8, 10, 12월에 정보보호기술병을 뽑았던 걸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모집을 한 것 같네요. 근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는데 그새 TO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TO가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만큼 여러분들도 갈 수 있는 확률도 많아졌다고,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서류를 접수를 하시면은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래서 2차 면접이 기다리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전에 가서 왔어요. 저는 대전까지 내려갔는데
그때 대전 처음 가봤어요. 이렇게 아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려 이렇게 면접관들이 네다섯 명 정도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주르륵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각자 이제 여기 의자를 야 이거 의자를 어떻게 그리냐 이쪽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면접 보는 분들이 이렇게 네다섯 분 정도 주르륵 앉아 계시는데 이제 각자 물어보는 분야가 달라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처음에 앉으면은 이분은 뭐 간단하게 뭐 형제가 어떻게 되냐 뭐 컴퓨터를 언제부터 공부를 했냐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끝나면은 이렇게 옆으로 옮겨가겠죠? 그러면은 이분은 뭐 할 줄 아는 프로그램 랭귀지 있냐 뭐 있으면은 뭐 얼마나 할 줄 아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요. 또 옮기겠죠. 한 분당 한 5분 3분에서 5분 정도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여기 앉으면은 서류상으로는 너가 동아리 했다고 했는데 뭐 여기는 뭐 어떤 동아리였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 명 한 명 앉은 곳에 딱 가가지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에 이렇게 막 알고리즘 같은 기술적인 질문보다는 아 그냥 이 사람이 이 병과로 근무를 하면은 얼마나 성실하게 할 수가 있을까 뭐 성격은 어떤가 용모나 태도는 단정한가 뭐 이런 걸 물어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이미 뭐 자신의 경력 사항은 뭐 1차 그 서류 면접에서 다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을 실제로 만나가지고 이 이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2012년도엔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면접을 보시면은 이제 면접 결과가 메일로 날라옵니다. 자신의 동기들과 함께 이제 같은 날에 논산 훈련소로 입대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같은 소대를 배정받진 않아요. 랜덤하게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 기초 군사 훈련이 논산에서 끝나면은 이제 대전에 있는 이제 정보통신학교로 가서 앞으로 하게 될 업무와 관련된 훈련을 받습니다. 그게 한 2주였나요? 뭐 컴퓨터 관련된 교육을 받아요. 제 생각에 무슨 뭐 네트워크 교육을 받은 것 같긴 해요. 이제 2주간의 훈련이 끝나면은 3주예요? 여러분 3주라고 하네요. 아 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3주 동안 교육을 받고 끝남. 자대 발표. 자대를 발표를 하죠. 아 17년이면 정확하시겠네. 이 대전 자운대에 있는 이 육군정보통신학교. 아 얼마 전에 전역한 선배는 전공 관련 직도 물어봤다고 해요. 아 이게 많이 아무래도 발전이 됐나 보네요. 이 모든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이 컴퓨터실이 있어요. 컴퓨터실. 이게 모니터. 그리고 사람들 다 이렇게 앉아있죠. 이 동시에 교육이 끝나면은 동시에 자대가 확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기 이름 이렇게 찾는 거죠. 야 결과 이게 가관이에요 아주. 어디서는 뭐 곡소리가 나요. 어디서는 막 환호를 합니다. 환호를 해요. 이 사람들은 뭐 최상위 사령부에 가서 이제 환호를 하는 거죠. 희비와 교차를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자대 배치가 되어가지고 일반 훈련보다는 이 개인별로 이제 컴퓨터가 주어져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거나 이 정보보호병과가 하는 그 업무를 2년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공부하시면서 혹시 뭐 군입대와 관련하여서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두 병과로 꼭 한번 지원을 해보세요. 이 두 병과를 미리 준비를 하신 다음에 가시게 되면은 이 경력이 단절되지도 않고 계속 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리고 편한 부대에 자리 배치가 되어서 프로그래밍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대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뭐 전화 혹은 뭐 다른 뭐 정보보호 기술병이나 이 소개병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 공익하고 두 명과요? 무조건 공익이죠. 공익 갈 수 있다. 무조건 공익 가세요.